저희 한국 디자인 단체 총연합회는 1995년도에 결성된 여러 디자인 전문 단체들이 연합해서 결성된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단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성의 배경으로는 저희가 흔히 디자인 발전기를 1970년대서부터 치는 것 같아요. 그때 디자인에 대한 교육도 활발하게 시작됐고, 또 디자인에 대한 산업적 인식도 뭐 LG전자나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나와 같이 관심이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 각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시각 디자인 협회라든지 또 한국 산업 디자이너 협회라든지와 같은 협회들이 이제 속속 등장이 됐고, 정부에서도 이제 디자인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나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됐는데, 이런 과정에서 디자인 분야의 직능을 모아서 정부의 정책적인 제안을 하거나 또 권익을 옹호할 그런 단체가 자연스럽게 있어야겠다라는 요구가 생겼고, 당시에 서울대학교의 조영재 교수님, 부수원 교수님, 그리고 홍익대학의 권명광 교수님이 주도가 돼서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단체 여섯 곳이 모여서 한국 디자인 단체 총연합회를 결성하고 출범하게 됐죠. 현재 17년이 지났죠. 17년이 지난 지금에는 예를 들면 실내 환경 디자이너 협회라든지 또는 학회, 그리고 공공 디자인 협회, 그리고 섹티 디자인 학회, 여성 시각 디자이너 협회, 뭐 텍스타일, 금속 공예, 디지털 디자인과 같이 굉장히 다양해진 디자인 분야의 목소리를 각 단체들이 대변하기 위해서 회원수가 25개로 늘어났고요. 명실공히 한국 디자인 각 전문 단체를 결합하고 연합한 대표적인 단체로 발전을 했습니다. 25개 단체의 전문적인 능력, 지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대로 통합하고 결집시켜서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또 정책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디자인 분야를 성장시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분야의 성장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디자인 단체 총연합회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할은 우리 총연합회가 이런 일들을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5개 단체가 있고 25개 각 단체의 전문적인 연구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단체는 그들의 역할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각 분야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제안을 통합된 목소리로 제안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법 제정하는 데그 제언을 하거나 또그 민의를 대변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96년도에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될 때 민의를 대표해서 의견 개진을 했거나, 그리고 2003년도에 대통령 인수위에 같이 참여를 해서 대통령에게 디자인 성장 또는 발전과 관련된 정책적 건의를 하거나, 그리고 최근에 2007년도에는 매경이라든지 디자인진흥원과 더불어서 디자인 대토론회 같은 것을 했죠. 2007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정책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직영부 도움을 받아서 기금을 가지고 1년 내내 21세기 디자인 포럼을 연구해서 정기적으로 포럼을 실시했는데, 예를 들면 국가 디자인위원회를 법 개정과 더불어서 설치해야 된다라든지, 국가의 디자인 연구 능력 신장을 위해서 한국 고등 디자인 연구원을 설립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한국의 디자인 문화를 저변서부터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국립 디자인 박물관을 세워야 한다라든지, 그리고 타 분야와 같이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실험하고 디자인 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디자인 중심 R&D 기금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라든지, 또 뭐 인증제를 실시해야 된다라든지와 같이 선도적인 입장으로 바뀌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제안들을 21세기 디자인 포럼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정책적 제안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9대 회장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디자인 단체 총연합회에서 할 일은 정말 그 21세기의 그 디자인 예술의 시대를 맞아서 한국이 디자인 선진국이 명실공히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그 계획되어 왔던 디자인에 대한 발전 전략이라든지 정책을 좀 더 거시적인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인 통합적인 그러한 인식 속에서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K-디자인 협력 사업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소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좋은 디자인을 선정을 해서 또는 좋은 디자이너를 발굴을 해서 그러한 발굴된 각 직능별 디자이너나 디자인들이 한 군데 좀 모여서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고 또 대중과 소통이 되고 또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러한 통합적인 이렇게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예를 들면 K-POP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각 직능에서 이제 좋은 디자인은 선정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엄선하게 한다라든지 그 엄선된 것을 총괄해서 효과적으로 미디어에 홍보를 해준다라든지 해서 디자인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소통하는 좋은 디자인을 소통하는 과정에도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 그 디자인 페스티벌이나 디자인 전시회가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누구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페스티벌, 그러한 디자인 전시회가 많은데 저희가 기획하는 K-디자인 페스티벌은 그러한 그 산재되어 있는 페스티벌이나 전시회의 직능별 기능들과 같이 얘기하고 그 견해를 모아서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세계인들이 한국의 디자인을 보기 위해서는 또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꼭 찾아와야 되는 그러한 페스티벌을 만든다라든지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K-디자인 202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디자인 그 활동들이 보다 건강하게 논의되고 건강하게 성장 발전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필요한 어떤 사안들을 연구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이제 그러한 카테고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정책적으로는 한국 국가 디자인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 분야에도 정책을 그 분야의 브랜드들이 모여서 제안하는 한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분야는 없는가? 그래서 한국 디자인 한림원 같은 것들을 정부와 더불어서 그 조직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문화저변 확대를 위해서 국립 아시아 디자인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을 정부와 지자체와 더불어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법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디자이너들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든지 뭐 조직화시킨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뭐 요율을 결정한다라든지 또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은 써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디자인 법을 지경부와 문화부를 잘 중재시켜서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디자인 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타 분야와 같이 인증제를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다든지 또 신산업 도래와 더불어서 디자인 중심 신산업의 가능성을 연구해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다라든지 그런 등등의 디자인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것을 K-디자인 비전 2020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현재 이것은 정부와 같이 디자인 포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녹여들여서 주제별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연말에 집대성시켜서 정부에서 같이 의논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이제 그런 그 틀 속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디자이너들이 창의의 중심에 있었으면 디자인이 지나치게 창의의 외형 또는 외부 그 보조자 그 역할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장이 오더를 내리고 기획자가 기획을 하고 엔지니어가 이렇게 기능을 만들고 하면 이제 그 형태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뒷받침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인데 사실 디자이너들이 하는 역할은 그보다는 훨씬 큰 것 같아요. 꿈을 꾸고 그다음에 상상을 하고 그리고 가시적으로 어떤 그 요구들을 뭐 환경이든 사용자든 기술이든 그런 요구를 묶어서 기술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상품으로 또는 사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이렇게 역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피한 채로 지나치게 표피적인 외형적인 후속 처리에 그 만족하는 이제 그런 역할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말은 멋있지만 실제로 사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는 몇 명의 디자이너들을 빼놓고 그렇게 그 뭐랄까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접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상품을 기획하고 사용이나 홍보나 서비스나 그런 것들의 중심을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주도자, 중개자, 융합자 그래서 상품의 어떤 주된 가치의 기획서부터 창출을 완성을 이렇게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디자이너들이 좀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이렇게 소망입니다. 소망이고 비슷한 얘기일진 몰라도 지나치게 또 디자이너들이 엔터프리너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의 꽤 많은 퍼센테이지는 이미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그런 역할을 엔지니어한테 뺏기고 또 경영자한테 뺏기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그 중재자 역할 그리고 엔터프리너십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디자인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범주가. 그래서 지금까지의 디자인이 조형적인 측면, 외형적인 측면, 시각적인 측면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시됐다면 앞으로의 그 가치 또는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은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컨텐츠라든지 예를 들면 서비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비가시적인 가치의 비중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런 디자인은 형태하는 것이야. 가시적인 거 만드는 것이야. 그런 식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폭넓게 디자인할 수 있는 컨텐츠라든지
뭐 시나리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다시 말해서 교육과 관련된 크리에이티브한 프로그램을 연구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행정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하게 한다라든지,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디자인 가치를 좀 확대 해석해서 그런 부분 부분에 디자인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 디자이너들이 그런 핵심 가치, 도래하는 핵심 가치 쪽에 좀 더 근접해서 디자인을 통해서 명실공히 산업이,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부흥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